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 사기가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미추홀구의회가 피해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 사기 피해. 인천시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해 상담 업무를 개시하는 등의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보류되는 등 인천시와 10개 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한 자체 조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추홀구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이 긴급 주거 지원 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미추홀구가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구청장이 전세 피해 주민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명시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군구 중에서 9단위, 9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깡통 전세 피해 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처음으로 발의되는 거고요. 근본 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데 큰 의미와 본질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해당 조례안은 30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며 오는 7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